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을 지으면 많이 홍보를 하고 하는데 홍보를 왜 이렇게 안 하지? 안녕하세요, 다하트입니다. 한양대의 정문이 싹 바뀝니다. 바로 이렇게요. 엄밀히 말하면 정문은 아니고 신축병원 건물입니다. 한양대 정문의 경우 현재는 이렇게 들판인 상태입니다. 또 한양대 병원은 사실 노후화되기도 했고 안 그래도 아픈 환자가 언덕을 올라가야 했거든요. 아이러니하지만 건강한 환자가 아니면 가기 힘든 그런 병원이었습니다. 또 세정거장 옆에 건대병원이 비교적 최근에 생겼고 또 역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접근성 면에서도 확실히 비교가 됐어요. 근데 한양대에 새로 생길 가칭 미래관의 경우 2,300억이 투입이 되고 지상 5층에서 지하 5층 연면적 76,000제곱미터 규모로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죠? 또 한양대학과 연결하여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돼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질 예정입니다. 구감도를 보면 아예 한양대 정문 근처를 싹 다 탈바꿈하게 될 것처럼 보여져요. 완공이 된다면 한양대 정문의 변신과 더불어 한양대 의대의 입지가 더욱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한양대 미래관은 2027년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근데 규모가 규모인 만큼 예정대로 될진 잘 모르겠어요. 또 한양대의 경우 구자겸 기계관을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. 지하 2층, 지상 10층 규모로 총 40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조감도로 구하기 힘들어요.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을 지으면 조감도로 많이 홍보를 하고 하는데 홍보를 왜 이렇게 안 하지? 한양대 구자겸 77학번 동문의 기부금으로 지어지는 기계관의 경우 이미 착공하여 2025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. 한양대의 경우 흔히들 부르는 서성한 라인 중 가장 큰 부지를 갖고 있고 또 점점 공과대학 위주의 대학이 강세가 되고 있어 앞으로 더욱 날아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럼 이번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그럼 가봐!